1. 남자는 유방암에 안 걸린다. 남성 유방암 발병률이 여성 유방암 발병률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 역시 유선 조직이 있으므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남성의 평균 진단 연령이 여성에 비해 10년가량 늦고 예후도 여성 유방암에 비해 대체로 좋지 않다고 한다. 2. 여자보다 남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현재까지 폐암 환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히 높아 이런 오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폐암 환자의 반은 여자이며 환자의 수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또 연구에 의하면 같은 흡연자라고 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1.2에서 1.7배 더 높다고 한다. 3. 간암은 전염될 수 있다. 간암이 간염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이다 보니 전이 된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간염이 간암의 주요 원인일 뿐 간암이 바이러스처럼 옮긴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간암 환자 옆에서 간호한다 해서 암이 옮기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암은 전염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4.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장암이다. 대장암의 증상 중 하나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대변과 함께 묻어나오는 선홍색 혈액은 치질이나 변비로 인한 치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가 섞인 대변을 봤다고 해서 대장암으로 속단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확률이 적더라도 암의 가능성은 항상 있기에 진단을 통해 대장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변의 굵기가 달라졌거나 복통이나 설사와 함께 미끈한 점액이 섞인 혈변이 나오는 경우 검붉은 혈변을 보이거나 체중이 줄어든다면 전문가를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다. 5. 순환 담배, 저탈의 담배를 피우면 폐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건강을 위해 물론 금연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순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고에 의하면 순환 담배를 피울 경우 선암은 오히려 확대시키고 평평상 피세포암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순환 담배를 피운다 하여 담배로 인한 폐암의 발생률이 줄어들지는 않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6. 위암 수술을 받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체중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육류를 섭취해야 한다. 특히 항암제를 투여한 뒤에는 체력이 저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단백,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만약 입맛이 써 고기를 먹기 힘들다면 과일이나 마늘, 양파 등과 같이 조리해 섭취하는 방법을 택해도 된다. 고기 섭취 후 심한 설사를 하는 경우라면 생선이나 콩, 두부, 계란 등 대체 식품 섭취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한다. 7. 설사가 잦고 변비가 지속되면 대장암에 걸린다. 대장암 증상으로 설사와 변비 증상이 있긴 하나 전형적 대장암 증상은 일반적 설사나 변비와는 다르다. 가령 성행결장에 생기는 대장암의 경우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원인 모르는 빈혈, 검은색 변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행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대장암의 경우 복통, 변비, 혈변, 변의 굵기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